자,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뭐하고 뭐? 비동사 하다시. 그렇죠. 이 표현하고 싶으면 비동사의 하다시야? 이거는 하다시다.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뭐가 사용돼요? 이런 표현할 때. 그렇죠. 그게 뭐예요? 댄스죠. 그러면 댄스가 댄스 그대로 사용돼요? 모습이 바뀌어서 사용돼요? 어떻게 사용되는데? 댄싱이 됩니까? 댄스가 댄싱 된다. 오, 그러면 댄스는 무슨 뜻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시가 되고 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시가 되겠네. 그거 한번 따져볼까? 댄스의 뜻은? 그렇죠. 춤추다니까 얘는 하다시고 이 안에는 두가 들어갈 때가 있고 더즈가 들어갈 때가 있겠네. 댄싱의 뜻은? 춤추는 중인. 춤추는 중인.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이니까? 어떤 시죠? 그러면 이 문장을 표현하는데 이게 하다시 들어있는 거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그렇죠. 이게 무슨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가 하다시 아닌 게 됐는데. 그러면 하다시를 어떤 시가 들어있으니까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비동사 있어야 되네. 그렇죠. 그럼 비동사는 따져봐야 될게 am이냐, is냐, are냐 이거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말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가 뭐야? She is dancing이죠. 그렇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는 뭐다? She is dancing. 내가 필요한 건 이걸 묻는 말 바꾸면 되니까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뭐예요? Is she dancing? 하면 될 거고. 그러면 is she dancing을 만든 순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완성시켰어. 얘를 써먹을 거야 이제. 오케이. 그래서 전체 완성된 문장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she dancing?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그래서 Where is she dancing이 Where 그녀가 is she dancing? 어디에서 춤추고 있는지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대요. She is dancing on the stage. 무대 위에 she is dancing. 영어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늘 붙여놓는다 했어. 붙여놓는 이유는 쉽게 묻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만약에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다는 거예요. He is not dancing. 그렇죠. not을 집어넣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걸 늘 붙여놓습니다. 자, on the stage의 뜻은 뭐였고? 그 무대 위에서란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is she dancing? 그렇죠. Is she 하니까 묻는 말 됐죠. Where is she dancing? She is on the stage. She is dancing on the stage. 그다음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지? 첫 번째 질문 둘중 뭐?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방금 물어본 건 노래하니를 묻지 않는 말 바꾸면 노래하다가 되는데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있나요? 오케이.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싱이죠. 싱의 뜻이 노래하느니야, 노래하다야. 그러면 무슨 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무슨 비동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표현하는데 비동사 MREG 있으면 바로 틀렸다고. 그러면 탭이나 조금만. 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이 하다시 속에 뭐? 둔지 더든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알아봐? 그들이 노래한다를 만들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지. 그들이 노래한다가 뭐야? 에? They sing. 그러면 they sing이란 말은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더즈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였고, they sing이었고 이걸 묻는 말 바꿔서 그들은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do they sing? 이 속에 들어있던 do 하다라며. 그럼 do they sing 하면 됐고, 그럼 묻는 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덩어리 완성됐고, 그럼 전체 표현 완성. 뭐라고? How do they sing? 어떻게 노래합니까? How do they sing? 그랬더니 엄청 노래 잘한대요.
그렇죠. They say, they sing. 그들이 누가 뭐뭐 한다는 말을 늘 붙여온다 했어요, 영어에서는. Okay, very well은 매우 잘 이라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They sing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How do they sing? 영어 묻는 말할때 뭐가 자꾸 앞으로 간다. 그치? 영어는 묻는 말 만들 때 뭐가 자꾸 앞으로 가지 않냐? 뭐가 자꾸 앞으로 가네. 됐습니까? 그게 바로 드나 거지 마. 오케이. 그 피자는 MREZ일 수도 있어.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첫 번째 질문.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왜 물어, 나한테? 내가 물었는데? 오케이. 내가 방금 물어본 건 냄새가 나다란 뜻의 단어가 있는지 물어본 거죠. 냄새가 나다란 뜻의 단어가 있습니까? 그게 누군데? 스멜. 그렇죠. 스멜이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 다음 따져볼 건 뭐야? 두나 더진지 그러면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더 피자 더 피자? 헤이. 더 피자 스멜.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스멜 두가 들어있다. 더 피자 안만 길어봤죠? 이신데 두가 들어있겠냐? 어? 또 얘기해야 돼? He, she, it. 어려운 말로 할까? 3인칭 단수라고 할까 이제부터? He, she, it이 뭐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때그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고 마르고 딸토록 얘기했어. Does가 들어있다고 했지. 그러면 더 피자 스멜이겠냐? 더 피자 스멜 즈 해야 될거 아니야.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 이건 묻지 않는 말. 근데 얘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되고 전체 문장 완성할 수 있어.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였는데? 묻는 말로 바꾸면 눈치 보지 말고 해. 끝이야? Does the pizza? 이러면 끝이야? 끝나? Does the pizza smell? 뭐라고? Okay,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됐어. 그러면 전체 문장 완성. 피자가 어떤 냄새 나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Okay. Okay.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영어는 말의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된다고. 뭐라고?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더 피자 안만 길어봤자 뭐? 그래서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대답할 때도 분명히 더 피자 또안 해.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뭐돼 있을까 이거. 그래서 대답이 뭐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It is good.' 그것은 좋다야? It smell good이야? It smells good이야? 응? 뭐 할래? 응? 이제 하면 돼, 끝나고? 어? 뭐할 건데? 자, 이런 표현은 비동사 들어있는 거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냄새가 난다는 뜻의 단어가 있어? 그게 누군데? 스멜? 스멜이 냄새 난다는 하다시였구나. 그렇죠. 스멜이 냄새가 난다는 하다시죠.
그러면 이 표현이 하다시를 써야 되는 문장이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뭐야?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 냄새가 난다. 이시 왔어. 어려운 말로 주어라 그래. 주어 뒤에 동사. 그러면 이시 스멜하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가? 더즈가 들어가? 그러면 그것이 좋은 냄새가 난다는 뭐 했어? 참 희한하다. 갑자기 더 this man 하니까 나만 막 묻는 느낌 막 드는데? 이게 묻는 말이야? 선생님이 동영상에 누가다 하면 된다 했어. 누가다, 누가 그것이 뭐 한다, 냄새 난다. 다만 조심해야 될거이 속에 두가 들어가냐, 더즈가 들어가냐 그거라고. 이 속에 두가 들어가, 더즈가 들어가. It 왜또 뭐였냐? It smells good.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앞에서? 오케이, 좀더 익히고 오세요.